자, 반종민 소장님은 오늘 땡땡땡땡 여기는 아마존입니다 라는 키워드를 주셨습니다. 자, 땡땡땡땡 여기는 아마존이다. 이건 뭘까요? 감이 잘 안 오는데 뭐 안내방송 같은 건가요? 아, 그 아마존 그 놀이기구 얘기를 좀 드렸던 건데 네, 사실상 좀 재미가 없었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예, 그 오늘의 키워드는 클라우드 서비스 쪽입니다. 네, 그래서 네. 아마존 앱 서비스에 대해서 그러니까 AWS라고 하는데 그 아마존 그 앱 서비스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해서 한국 고객의 그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이제 앞으로 2027년까지 국내 클라우드 인프라에 약 7조 원 정도 투자를 하겠다라고 좀 밝혔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봤을 때 이제 앞으로 그 클라우드 서비스 쪽이나 IT 그리고 AI 챗봇과 관련된 그 관련 기업들은 좀 더 주가의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서 결국은 이러한 점을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사실상 그 지난 18년부터 올해 그 올해까지 5년 동안 투자 금액이 총 3배 규모가 되는 것이 이제 27년까지 이제 투자 계획을 발표한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그 관련된 종목들이 우선 이제 클라우드 쪽에 굉장히 많이 이제 포커스가 맞춰져 있기 때문에 이 점을 계속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외에 지금 국내 기업의 그 국내 기업에서 이제 생성형 AI 도입 가속화를 위해서 좀 지원하는 프로그램까지도 투자를 지속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러한 시장 형성이 계속 좀 장기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그 최근 IT와 이제 클라우드 기업들의 좋은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 점을 그 봤을 때는 AI 챗봇과도 같이 좀 연관성을 보고 장기적으로 좀 어느 정도는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말씀해 주신 이 키워드 아까 설명해 주셨지만 이 놀이기구에 놀이공원에 있는 그 아마존 익스프레스와 관련된 이야기였죠. 아마존 있습니다. 클라우드 있고요. 그렇죠? 그렇다면 종목 볼 거 어떤 종목 있을까요? 네, 첫 번째 종목은 그 폴라리스 오피스라는 기업인데 네. 사실상 지금 한 13% 이상 상승을 하고 있는데 계속 좀 주목을 해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그 동사의 경우에는 이제 오피스 소프트웨어 기업이기도 하지만은 클라우드 기반 오피스 서비스 등의 다양한 소프트웨어도 지금 기술을 좀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좀 신경 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이게 뭐 2022년 말 지금 기준 현재로 그 243개국 정도 되는데 이게 제 1억 2천억 명 네, 1억 명 이상 가입자들이 많은 숫자가, 네. 네. 예, 1억 명 이상 가입자들을 좀 확보를 했다라는 부분들을 봤을 때는 결국은 그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이제 앞으로 빅데이터 사업적인 부분들을 확장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아서 계속 좀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동사의 경우에는 테슬라에서 자사 그 오피스 앱 기능을 좀 이용할 수 있도록 이달 중에 그 서비스 연동을 좀 발표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결국은 테슬라 차에 결국은 그 문서 작업을 좀 완료할 수 있는 시스템이 좀 부각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한 이제 네이버 클로바 X 등 이제 초기 파트너사로 참여했었던 이력이 있다 보니까 결국 네이버 하이퍼 클로바 X도 같이 좀 포함이 돼서 복합적인 그 형성을 좀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즈니스 모델 창출이 굉장히 좀 기대되는 기업이기 때문에 계속 좀 꾸준히 주목을 해보실 필요도 있을 것 같고 9월부터 좀 조정을 크게 받았긴 했지만은 최근에 이제 뭐 주가 흐름들을 통해서 좀 올라오는 흐름들을 봤을 때는 추가 상승을 하게 된다면 일단 6,500원까지는 일시적으로 좀 바라봐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결국은 이제 동사의 경우에는 단순히 이러한 클라우드 서비스뿐만이 아니라 오피스 AI에 대한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결국은 지금 주가 흐름에 대해서는 윗꼬리는 달고는 있긴 하지만 추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은 충분하다. 그래서 6,500원까지는 바라보는데 만약에 그 구간을 일시적으로 돌파를 해서 7,500원까지 안착을 하게 된다 하면은 그때는 목표가를 만 원까지도 좀 바라보시면서 접근하셔도 될 것 같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첫 번째 폴라리스 오피스를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여기저기 많은 기업들과 엮여있는 테슬라 이야기도 얼마 전에 나오면서 또 한번 부각을 받았죠. 자, 다음 한 종목 더 체크해볼까요? 네, 그 두 번째 기업은 솔트웨어라는 기업인데요. 이 솔트웨어는 클라우드 솔루션 용역 그리고 시스템 통합에 대해서 유지보수하는 기업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아마존과 그 아마존 앱 서비스와 기존에 계속 좀 파트너십을 그 체결을 했던 이력이 있는데
좀 더 돼가지고 제가 좀 면밀히 살펴보니까 동사가 14년부터 그 파트너십 제휴를 좀 맺었더라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번에 그 아마존 웹 서비스에 대한 이슈가 굉장히 좀 앞으로도 크게 부각이 되면서 주가 상승을 이끌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 이제 8년 동안 그 아마존 웹 서비스에 대한 그 퍼블릭 그 클라우드 사업을 좀 진행을 했었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협력 업체로서 계속 좀 주목을 해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내년에는 그 아마존 그 웹 서비스 계속 지금 내용이 좀 어렵긴 하지만은 마이그레이션 그 컴피던시 취득을 위한 그 전 단계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그렇다 네. 보면은 내년에는 그 데이터나 그 애플리케이션 그 전환 사업 시장 사업에도 영역을 좀 확장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솔트웨어에 대한 그 기대감이 내년까지도 굉장히 좀 충분히 남아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좀 다소 아쉬운 부분들이 있다면 시가총액이 다소 좀 낮은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격적으로 뭐 비중 크게 가져가기에는 굉장히 좀 부담스럽기 때문에 비중을 좀 적게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기술적 분석으로 봤을 때도 지금 현재 구간이 두터운 지지 구간으로 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750원부터 지금 1880원 사이 때 두터운 지지 구간을 통해서 지금 버텨주고 있고 최근에 외국인의 순매수가 들어와주는 시점을 봤을 때는 주가가 뭐 내일 정도나 다음 주 정도에 추가 상승을 했을 경우에는 오히려 2200원까지도 바라보시면서 접근을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솔트웨어 종목을 소개해 주셨어요. 시총은 조금 작지만 그래도 저희가 좀 적은 비중으로라도 트레이딩 전략으로 한번 노려볼 수 있는 두 번째 종목 솔트웨어까지 함께 봤고요. 자, 1 키워드 재미있는 키워드를 반 소장님이 주셨는데 제가 못 살렸네요. 어쨌든 관련해서 아마존과 최근 클라우드와 관련된 이슈가 있는 키워드를 저희가 김덕호 대표님께도 알려드렸습니다. 대표님은 이 키워드 보시고 어떤 종목 생각하셨나요? 사실 이제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마존 웹 서비스를 딱 듣자마자 떠올렸던 부분들이 이 종목을 좀 말씀드리겠다 좀 생각이 났습니다. 네. 바로 KINX입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뭐 인터넷 데이터 센터 운영과 그리고 이제 콘텐츠 전송 네트워크 관련된 부분 사업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 이 기업의 재밌는 점은 어떻게 보면 이 두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 국내에서는 어떻게 보면 좀 독점적인 약간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아마존 웹 서비스에서도 실제 영위하는 사업 중에서 큰 포지션을 차지하는 부분들이 이런 콘텐츠 네트워크, 콘텐츠 전송 네트워크 관련 부분인데 재밌게도 이 KINX가 이 부분들을 지금 굉장히 많이 잡고 있다라는 거죠. 여기에 이제 더불어서 엊그제인가요? 하이투자 증권에서도 마찬가지로 목표가를 좀 상향을 해보는 것도 좋다. 충분히 투자 의견이 양호하다라고 나왔던 네. 원인들도 내년에 이제 데이터 센터 관련된 부분들 투자 의견들이 나오게 되다 보니까 긍정적인 해석들이 나온 것이 아닌가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국내 유일 이제 중립 IX 기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컨텐츠 부분들 그리고 AI 트래픽 관련된 부분들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봐야 되는 종목이라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에 이제 2024년도 그러니까 내년이죠. 내년 상반기를 기점으로 해서 과천 데이터 센터를 이제 오픈을 하는 것을 지금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이제 1,600억 가량의 이제 투자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실적 부분들은 오히려 내년 하반기까지도 유효하게 나타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최근에 이제 보시면은 주가가 뭐 사실 뭐 거의 2만 원 이상 이렇게 뛰어오는 모습을 보시면은 좀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도 분명 계실 것 같은데 지난 한 달 동안 외국인 수급이 굉장히 꾸준하게 들어왔던 종목 중 하나입니다. 한 달 동안 외국인 보유율이 4% 포인트 가량 이렇게 상승했다는 점을 보신다면은 앞서서 이제 반종민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마존 웹 서비스가 투자하는 부분들의 어떤 수혜를 좀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고요. 보유하셨던 분이라면은 당연히 어떤 비중 조절도 어느 정도 오늘 같은 이제 선물 옵션 날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굳건하게 있는 경우에는 좀 매도를 하시는 것도 어느 정도 유효하다고 말씀드리겠고요. 신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라면은 가격 조정 이후에 진입하시는 것도 한번 검토해 볼 만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KINX까지 종목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 아마존 쪽에서 클라우드와 관련된 투자를 늘릴 것이다. 이런 이슈가 나오면서 최근에 관련 종목들이 꿈틀거리고 있는데요. 좋은 종목 세 가지 알려드렸으니까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